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.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아하. 시작했어요.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잔치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뭐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안 다쳤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.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.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이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.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?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것 같진 않은데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더 많이 자르자면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돼,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. 그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손가락밖에 없잖아요. 이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. 뭐야? 속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.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.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일로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것도? 네,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. 처음엔 이제 이게 관절이 다 피부가 막 당겨지니까 관절이 네네. 다 굽어지지가 않아요. 이 손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만큼에서 멈추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 있잖아요.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것도 감사하고. 너무 가만히 있으면 뭐 감사할 게. 저희는 뭐 감사할 거 천진데 그죠? 그러니까요.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야 제가 왜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까? 쟤 뭐야? 항상 위를 보고 살았잖아요. 그죠? 원망할 것만 찾아서 그러니까요. 살았죠. 뭐 저런 인간이 저런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? 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을 그럼요. 살거든요. 그죠? 잘 되는 것만 보고 남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오늘 많이 고개가 숙여집니다. 그죠? 그러니까요. 이야. 감사하는 쪽으로 시선을 근데 좀. 워낙 몸이 안 배어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워낙에. 저는 갑자기 돌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.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? 그쵸.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날은 그렇지, 막 연습을 해야 돼요.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잖아요.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그래요.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? 연습해야 분명히 됩니다.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.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품게 저도 하루에 하더라고요. 한 개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. 나도 화내는 거 이거 하루 이틀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. 요만한 것도 짜증내고 이게 팍 몸에 배니까 옆에서 야 그만했냐고. 그렇죠. 이거 세 얘기하잖아 아, 그러니까요. 지금. 이게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. 맞죠? 화내는 타임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이것도 연습 되게 오래 해야 됩니다.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시다가 네. 또한 번에 큰 절망의 파도가 내려온다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? 이제 다 퇴원 이제 뭐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네.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.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
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